블박차가 중앙선 없는 도로를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가면서요. 저 맞은편에 차한대 오고요. 저 차랑 지나치고 속도가 좀, 이런! 아하. 블박차 속도가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여기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데는 대체로 한30 정도로 가는 게 좋죠. 지금은 한30 정도래. 저 차랑 교행하면서 그이 차를 지나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와, 저 차가 언제쯤 보였나요? 이때쯤 분이 요잘안 보이겠죠? 요때쯤은 보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이드 미러도 접혀 있고요, 브레이크 등도 다 꺾어져 있고요, 깜빡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접혀서 서 있는 차인 줄 알았죠. 보세요. 완벽하게 사이드미러 접혀 있습니다. 아까는 미리 안 보였어요. 여기서 볼 때는 안 보이고 쭉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처음에 그 차랑 교행할 때는 30이었는데 지금은 40좀 넘을 것 같아요. 40km 내외였대요, 사고 날 때는.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상대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개문사고는 원래 80대 20이야. 블박차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100대 0으로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몇 번이십니까? 투표 시작. 94%는 100대 0이고요. 그리고 80대 20이 2%, 90대 10이 4% 그렇습니다. 94%는 100%예요. 100대 0이에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뒤차 앞바퀴를 지나기 전에 문 열리는 게 보이는데요. 시속 30 이하로 천천히 갔더라면 브레이크에서 빵 하거나 왼쪽으로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요? 이때입니다. 여기서 요차 지나치고요. 이때. 이때 천천히 갔으면 이거 보이지 않을까요, 이거? 블박차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가 아니고 요거보다 한 2m 정도 뒤에 있어요. 그리고 문 열릴 때요 정도. 천천히 갔으면. 왜냐면 이런 데서 애들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가면서 서 있는 차를 신경 쓰면서 가죠. 천천히 갔으면. 시속 30 이하로 천천히 갔으면, 이때 브레이크에서 빵! 또는 왼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으로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대 0이 과연 만만하겠느냐? 마음은 100대 0이에요. 마음은 100대 0인데 저렇게 좁은 길에서 오른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을 때 저럴 때는 좀 속도를 좀 줄여서 가는 게 어떨까요? 마음은 100대 0이지만 법원에 가면 100대 0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